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우리 같이 주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복음을 위한 구별된 생활 성결하라. 아멘. 예, 이제 서신서의 후반부 부분 보통 서신서를 보면 앞에는 복음의 핵심 부분 그 복음 DNA에 속하는 부분 물론 인사말도 있고 중보기도도 있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개인적인 고백 같은 것들이 편지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전반부에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는지 어떤 대속의 사랑이 있었는지 또 우리에게 그 핵심적인 은혜와 또 어떻게 우리가 이를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교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교훈 아닙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면 수많은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은 교훈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파멸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교도소와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이거나 아니면 죄를 구별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를 이겨내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훈이 아니라 이 복음은 DNA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묘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식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나지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농사를 하니까 포도 열매밖에 안 열리는 것입니다. 감이나 배는 안 열려요, 거기에서. 그냥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가지도 나오고 호박도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심었으니까 포도 열매만 나옵니다. 복음 DNA를 심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법만 배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고 세상을 바르게 할까,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요즘 인터넷에 뭐 예수 잘 믿는 법, 잘 믿고 잘 사는 법, 뭐 여러 가지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데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저런 건 어떻게 할까요? 고민 해결사처럼.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예, 그런 어떤 행동 목록, 행동의 코덱스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DNA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기대되고 궁금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DNA인 거죠. 우리가 백신을 맞았잖아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이제 백신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죠. 어떤 일이 생겨날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그래서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도, 의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DNA를 심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장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페라 가수가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취직을 하거나 또 그런 일에 종사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건축 일을 하고 그리고 세일즈맨이 되고 상사원이 되고 또 교사가 되고 근로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DNA가 과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긴장에 찬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으로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뭔가 모순되게 보입니다. 당연하죠. 기도하고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도 않고 그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전혀 다른 가치 질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는 이중적이거나 모순된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아이디, 정체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렇죠. 내가 맛본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 안에 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마치 어젯밤 꿈처럼 생생한데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를 부인할 수 없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DNA이고 정체성이에요. 이 서신서의 전반부는 그 얘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 들어가면 바로 그 이제 이 복음의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나 전통적인 성경 구분은 무슨 실천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낼까 하는 그런 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가 하는 나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 안에 심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복음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죠. 예,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고요. 대결이 있고 또 세상이 주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잘 맞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과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영이 다르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도 갖게 되고 또 어려움도 겪게 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다. 이 사실을 이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은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의 적용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적용 이야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실천하고 살까 하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의무 항목이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어간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분명한 구별됨을 허락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구별해 놓으시고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빛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와 어두움을 멸하시고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승리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동일한 구별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살면서 여러분에게 죄질 기회가 분명하게 압도적으로 줄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유혹은 받아요. 그러나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면서 초기값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면서 초기값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정하고 더러운 말이나 탐심이나 음란한 것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세종이 되지 못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아마 남자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될지 몰라. 다시 밤문화와 그 뒷골목과 거리와 그리고 음란함과 술 취함과 아마 그런 유혹을 받고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런 생활을 할지도 몰라. 그러나 기회는 없었죠. 앞으로도 쭉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의 물을 갈아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표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에게 다른 구별됨을 허락하고 다른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안 될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기회를 잘 못 얻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키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모든 삶에 대한 목록을 다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가지 한 번만 키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사지백회로 들어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그 모든 데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신을 맞는 게 그래서 맞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계속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신 패스,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패스 검사해야 돼요. 세상을 이길 힘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르지 않고 있는지 그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를 다시 우리에게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예배해 보세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멘 하고 화답할 때 우리에게 같은 스피릿, 같은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DNA에 의해서 교역자들은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매일 다른 교회 오는 거 아니고요. 설교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같은 스피릿에서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순모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 DNA를 확인하고 그리고 복음 DNA를 이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DNA를 이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선물을 갖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패턴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고 이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는 능력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구별됨이 바로 성화예요.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레위기가 가르쳐준 말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을 받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말씀 안에 있었던 삶을 돌이켜보세요. 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은 나는 예수님 같지 못해요 라고 자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구별됨의 핵심적인 표현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비춰주시는 거예요. 1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복음의 삶을 사는 가장 제1 매직 워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 제가 두 번째 워드는 매직 워드는 얘기했죠. 뭐죠? 자원함이죠. 예, 자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는 뭐 교회를 섬기는 거 물질적인 자원을 얘기했지만 그 자원만이 아니고 자원의 원래 근원은 뭐냐면 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해 한 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속키를 누른다. 전기를 올려야 스위치를 온해야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가 다시 웽 하고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이에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응하고 내 자아는 비켜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자원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매직 워드이고 자원함이 또 매직 워드이죠. 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막해합니다. 세상이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는 게 뭘로 살아요? 구원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숨 쉬면 사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요? 집에 가는 길로 가면 되죠. 그 가는 길은 언제나 두 갈래 길로 돼 있죠. 일어날까 앉을까 여기에서 저 문을 나갈까 나가지 말까 두 갈래 길이죠.
이쪽 문으로 나갈까 저쪽 문으로 나갈까. 나가면요 삼거리가 나오죠.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언제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죠. 라운드바웃이 나와서 나갈 출구가 네 개지만 언제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하나씩만 선택하면 됩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마도 한 20번 정도 선택하면 집에 도착할걸요? 예. 그때마다 바른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있고 또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살아있으면 나머지 선택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기쁘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겁니까? 육체의 정욕을 기쁘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쁘게 할 겁니까? 여기에 옵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자꾸 더러운 죄를 기쁘게 해요. 그런 분이 계시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이번 가을에는요, 배가 열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아니 그런 포도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강력한 엔진과 모터를 심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렇게 행하도록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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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까지 직장까지 예, 바른 길로 꼭 가기를 엄청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예. 이충만 목사님이 다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뭐 장을 보거나 아니면 뭐 암태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갔다가 예. 올 때 되면 넋 놓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온대요. 예. 그런 거죠. 옛날 삼국유사의 김유신은 넋 놓고 있으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말이 기생집으로 갔다고. 그래서 말에 목을 뱉다는 거예요. 말이 무슨 죄가 있어? 예. 말 주인이 맨날 기생집에 가니까 저절로 간 거지. 근데 우리는 저절로 어디로 가요? 나도 모르게 교회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네, 집으로 저녁에 퇴근하고 넋 놓고 있으면 집에 가 있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야 되니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스예요. 모드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짝깍 맞춰놨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가려니까 여러분 몇 시에 맞춰놓으세요? 예, 4시요? 그래 일찍? 예, 뭐 그렇죠. 멀리 있으면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확 웅 해야 되면은 4시에 일어나야 되기도 하죠. 아니면은 4시 반, 그죠? 예, 5분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5시. 그 좀 늦어요. 우리는 4시 반 해놓고 4시 40분에 보험을 들어놓죠. 극비상황인데 아주 한 3개 정도 알람을 맞춰놓으면 막 여기저기서 저는 이제 알람으로 우리 기악팀에서 연주한 거 그렇게 갖다가 넣어놓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기악팀 연주한 게 이렇게 막 나오면 조금 있으면 또 막 띵동 띵동 나고 한 3개 정도 나와야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든 체질이에요. 그래서 잠을 적게 자면 한 4시간 정도 자잖아요. 새벽기도 할 때 되면. 그러니까 알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가기로 했으니까 알람을 통해서 일어나든 내가 스스로 일어나든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마땅한 선택처럼 여겨집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가 예배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예. 토요일부터 기대감,
긴장감. 그리고 이것을 마지못해 마치 패잔병처럼 망한 사업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기쁘게 감사하게.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올 때는 여러분이 뭐부터 준비해요? 표정도 준비하고 밝고 하나님 앞에 가볍고 주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발걸음도 가볍게. 그게 우리들에게 정한 모드이죠. 우리가 그것을 정해놓는 거죠. 거기에 따라 우리는 마땅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세상은 언제 구원하느냐고요? 그 전제가 있으면요, 포도나무는 번져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잘 되면 그 옆에서도 잘 되게 될 거예요. 오곡백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고요? 이삭이 하나가 패여가지고 축 늘어지면 황금 물결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다른 교회들이 같이 깨어나는 거예요. 신봉사가 눈을 뜨니까 다른 장님들도 옆에서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눈을 떴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비유일 뿐이지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마음께 안 다니면 돼요. 예배 시간도 피하고 큐티도 안 하면 됩니다. 말씀에 귀를 듣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유튜브 보면 되지 뭐, 유명한 설교 들으면 되지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이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은 점점 무뎌질 겁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명분을 삼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세월은 너무나 빨리 흐르고 모든 것은 속절없게 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늘 마음에 분노와 욕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꼬인 실타래처럼 그리고 근심은 끝도 없고 돈에 대한 염려로 늘 마음이 이 뱃속에 어딘가가 무겁게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현실이 돼서 병이 될 겁니다. 맞아요. 저주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수술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채우셨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결단하며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배짱 생기고요.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가벼운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파야 될 때 같은데 안 아픈 거고요.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이상하게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우시고 충족해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으면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써주세요 헌금하고요. 또 자식에게 들어갈 수술비가 깎였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목사님들 훈련받은 데 선물 주세요 하고 헌금하고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죠. 장학금 주세요. 뭐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구별됨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예요. 그런데 광야에 식탁을 베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마진 유통 성실하게 할 뿐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6.25 지나고 고아원이 많이 생겼는데 고아원 하면서 돈 벌었어요. 왜요? 원조 받고 여기저기서 지원받아서 중간에서 유통해서 떼어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고아원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원래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나 당연히 떼어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히려 자기 것을 들여서 예. 고아들과 어려운 사람들 돌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거기서 살아나고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또 그런 뭐 입양하고 고아와 아프리카 아이들 연결시키고 돌보고 뭐 가난한 나라들과 이렇게 하는 것들. 매스컴에도 보면 항상 그 광고가 나오잖아요. 뭐죠 기관이? 유니세프. 예, 유니세프 대표적인. 그 안성기 나와서. 예. 유니세프. 그 NGO 단체들, 구호기관들. 그런데 거기 유지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단체는요, 유지비가 90%래요. 거기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90%가 유지비예요. 그리고 10%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진이 너무 많은 거죠. 물론 필요하죠.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 열악한 곳에도 특급 호텔들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봤어요. 네. 그래서 야, 여기도 저런 특급 호텔들이 서 있구나. 그 특급 호텔 뒤로 가면은 바로 그냥 슬럼인데, 네, 특급 호텔들이. 여기서는 그 특급 호텔들은요, 유럽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시설은 물론 좀 떨어져요. 막 겉은 휘황하게 해놨는데, 시설들은 떨어지는데. 여기 이런 데는 와서 어떤 사람들이 자는가, 뭐 정부 사절이나 외교관들이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NGO 단체 멤버들이 거기서 머문대요. NGO 단체들이 아프리카 개발이나 뭐 구호나 원조나 뭐 이런 일에 쓰임 받는, 예. 또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들에서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예, 너무나 유통마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그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우리는 직접 연결합니다. 직접 연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메모드 대규모 행사들, 또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 유명 인사와 연예인들, 예. 그들이 전부 다 자원해서 예, 개런티 없이 마진 없이 그렇게 할까? 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 복음에는 무슨 마진이 있어요? 없죠. 있는 그대로. 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들의 생명과 가진 것. 그래서 우리는 섬길 때 아쉽게 섬기자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어딘가에 가서 남아있는 게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예, 조금 더 얹어서 보내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유통을 하는 데서 두 단계에서 마진을 안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망해요, 그랬죠. 그렇죠. 망할지 모르지만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복음이 두 번 아낌없이 전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여기에 동기부여 됐어요. 어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유성민 목사님이 설교하고 설교 말씀도 힘있게 물론 잘했지만 김성태 집사님 기도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김성태 집사님 기도문을 다 공유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스피릿, 어떻게 달려왔고 어떻게 가야 될 이야기가 거기에 빼곡히 잘 담겨 있었기 때문에요.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웠어요. 예, 구절구절마다 아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이식하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자. 그게 우리 교회의 모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김 집사님 상처받았대요. 박 집사님은 할 일이 없어서 힘들대요. 예, 그리고 저기는 가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못해서 마음이 어두워요.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악한 계획에 시달리지만 그러나 복음은 열매 맺고 복음은 달려나갑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디아스포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교회 제자훈련 엔진을 이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묵상집을 나누고 또 그리고 예, 하나님 앞에 올해는 갑절의 열매와 갑절의 이혼과 또 갑절의 개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무슨 윤리 코덱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뭐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사는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피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나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의 거룩의 의미, 즉 성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우리가 몇 번이나 계속해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정결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정결함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 또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드릴 수 없죠. 하나님 앞에 하자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자 없이 드릴 수 있는 게 정결한 거고요. 하자가 있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것, 정한 것 중에서는 엄청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고기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콱, 축협이나 그런 데서 도장을 콱 찍는 건 뭐예요? 제일 좋은 잘생긴 소에 대해 찍어요? 아니죠. 하자가 없으면 되는 거죠.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없으면 찍어요. 그게 정한 건데 거기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진짜로 드려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 떼어놔요. 이게 거룩이에요. 따로 떼어놓는 게 거룩이에요.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소득의 11조를 우리가 떼어놓잖아요. 그건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해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야. 큐티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섬기고 그것은 따로 구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들의 본능조차도, 본능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 그 다음에 식욕, 또 뭐예요? 소유욕, 네, 그런 거. 우리 가운데 있는 욕구들, 그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죄가 지배할 때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 본능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게 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한마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도록 구별된 삶의 가장 핵심적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됨이에요. God-centered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당신에게 신앙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대답해 버리세요. 그래서 나는 늘 쓰임받도록 나를 구별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엄한 데다 쓰시겠어요? 예.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것에 쓰시겠죠. 가장 기뻐하는 것에. 예. 마진없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 접붙이기만 하면 명가가 포도원 명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위에 선한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망해도 그 다음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거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두 가지죠. 구별해 놓은 것과 실제로 드리는 거죠. 이게 성품과 태도죠.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성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그게 구체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행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행위라는 말에는 정죄가 숨어 있어요. 당신 눈에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 말은 정죄예요. 그렇죠? 예, 이것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그렇게 생각과 행동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정죄받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는 늘 그것 때문에 싸워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그러나 사이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해요. 예, 왜냐하면 당신은 착하니까. 당신은 사랑스러우니까, 예, 당신은 머리가 좋으니까, 예, 당신은 성실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맞죠, 여러분. 그게 맞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 안에서 구현되는 태도예요.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품과 태도를 뭐라고 했나요? 과일의 속과 겉이라고 얘기했어요. 겉이 익어가면 마지막으로는, 아니 속이 익어가면 마지막으로는 겉이 익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까지 익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옷 입어서 유니폼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예수 믿는 게 태도가 되는 거예요. 거래처 사람으로 만나서 혹은 바이어를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벌써 예,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오늘 술 접대를 해가지고 유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뭣도 있고 그렇게 하려나, 그러는데 앉아서 벌써 기도하는 걸 보니까 김샜다. 예, 예수쟁이로구나. 그런데 예수쟁이하고 거래해보니까 사실은 꼬린 게 없고 고린 게 없고 정직하고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게 많아.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나오는 것을 알겠어. 인풋을 보니까 아웃풋을 알겠어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 중심성이 있는데 그게 태도로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차를 상당히 반듯하게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바쁘거나 그럴 땐 약간 비틀어지게 세우면 제 아내는 꼭 얘기합니다. 차 비틀어졌다고. 목사님이 차를 비틀어지게 세요. 오케이. 근데 그게 DNA니까 별 수가 없어요.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죠. 저도 바르게 세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안 그러기가 힘들어요. 안 그러기가. 우리 안에 입력된 게 그거기 때문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입력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이속 챙기고 내가 배부르고 이렇게 띄어먹고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거기에 저항하는 게 한 만 가지쯤 돼요,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도 그러죠? 안 그래요? 그냥 띄어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예? 계산이 흐린데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열매의 겉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별됨이에요. 그 끝판왕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한 명 있으면요, 이게 힘들어요. 거기에 뭔가 잘못되고 부정이 일어난다는 거, 뭐 일이 무질서하게 된다는 건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조직에 들어가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우체국에 있으면요, 배달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까지 배달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한 해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속으로만 그래 회사 가서 이렇게 내 덕이 잘 된 줄 알아야겠더라,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위한 구별된 생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서 구별된 삶을 해라.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리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야, 이 어미, 아비의 DNA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일취월장 그리고 열매 맺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 너는 하나님의 대표 단수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또 다른 주제로 13절 이하에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오실 일을 준비하면서 육체 노동을 경멸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라. 여러분, 자본주의의 끝판왕은 뭐예요? 숫자가 숫자로 돈을 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코인, 무슨 부동산, 오케이. 여러분도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관여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증권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고. 일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신에 동의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길을 제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천덕 신부는 기도도 노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놓고 돈 먹기, 숫자가 숫자로 돈 버는 거, 여러분 그런 거에 눈이 팔리면요. 눈에 이렇게 여기에 돈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고요. 헛된 것에 취해서 살아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이 돈을 버는 근로자 중에서 제일 신성한 직업은요, 미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손은 이 매직 핸드예요. 손이 닿는 곳마다 벽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벽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벽이 쫙 장식이 되고, 금방금방 고쳐지고, 문이 달리고, 그건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청소 미화원들, 독일은 그 사람들 연봉이 세요. 1년에 8만 유로를 해요. 세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은 지원도 못한대. 왜냐하면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기회를 주되, 그러나 성실한 사람들,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가끔 FBI라고 뒤에다 써있고, 그 사람들은 정말 귀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악취로 거리가 뒤덮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 근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디다가 잡지에다가 글 쓰고 인터넷에다가 하나 영상 찍어 올리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된다면은요,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유명한 사람 몇이 하면은 세상 다 복음화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나온 사람들에게 그거 해서 전달하는 거지. 유튜브가 많은 것을, 뭐 조회수 100만 찍힌 찬양, 200만 찍힌 설교, 그게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사도는 왜 수고와 환난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왜 그 배를 타고 그 먼 길을 궁핍한 길을 걸어서 갑니까? 인쇄소 사장 하나 어떻게 교섭해가지고 인쇄나 죽으라고, 그때 인쇄술이 없었나요? 양피제나 적든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다 돌리지 왜 두 발로 걷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우리는 직접 전도하고 성전으로 두 발로 걸어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작은 소득을 쪼개고 나눠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선교와 복음의 일에 쓰임받고, 빌 게이츠 전도해서 세상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누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들을 채워줄 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드려서 주님께 우리의 열매가 겉까지 완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